고려 왕조가 존속했던 10세기 초에서 14세기 말까지 약 500년 동안 중국 북방에서는 거란, 여진, 몽골 등 유목민족이 차례로 흥기했다. 그 가운데 거란과 여진은 중원을 차지하고 한족 왕조인 송, 남송과 대립했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는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외교를 통해 국가를 보존했다. 태조 19년 거란의 도움으로 후진을 건국한 석경당은 지금의 북경 지역이 포함된 발해만 이북의 연주, 운주 등 여는 16주를 거란에 양도했다. 광종 11년 중국에서 송이 건국되면서 동아시아는 영토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송이 거란에 여는 16주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거란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종 4년 송태종은 거란을 치기 위한 북벌을 계획했다.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 앞서 성종 2년부터 후방지역의 안정을 위해 압록강 일대 여진족을 정벌했다. 성종 4년에는 발해 유민이 세운 정한국마저 무너뜨렸다. 이처럼 송과 거란이 대립하고 있을 때 고려는 친송 정책으로 일관했다. 송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고려는 송의 책봉을 받고 조공하는 방식으로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책봉이란 중국 황제가 주변국 국왕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조공이란 책봉의 대가로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책봉 조공 관계는 국가 간의 상하 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사대라고 표현되지만, 전근대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국제 관계의 한 형태였다. 성종 4년 송은 실효인 한국화를 고려에 보내 성종을 책봉하면서 거란에 대한 협공을 요청했다. 송은 2년 전에 이미 고려 성종을 책봉했는데 이번에 다시 책봉하면서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다. 책봉은 해당 국왕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그 나라를 품으려는 외교 의례다. 즉위 후 한 번의 책봉이 관례인데 송은 이후 세 차례나 더 성종을 책봉했다. 모두 다섯 차례의 책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서 거란과의 전쟁에 고려를 끌어들이려는 송의 다급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는 냉정했다. 송의 발달한 문화를 수용하고 거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송과 관계를 맺은 것이지 군사동맹을 통해 또 다른 화를 자초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다. 고려는 시간을 끌면서 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려의 친송 정책은 결국 송과 대립하던 거란의 침략을 불러왔다. 성종 12년 인시왈, 거란의 동경유수 소선영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고려군은 전국에 있는 병사를 다 합쳐도 30만에 불과했다. 고려가 건국된 지 75년 만에 맞는 첫 외침이었던 이 전쟁을 제1차 고려거란 전쟁이라 부른다. 이 전쟁에는 거란이 송을 고립시키고 후방의 안전을 확보해 장차 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었다. 거란은 요를 건국한 몽골 계통의 유목민으로 거란군은 고도의 기마술과 궁수를 지닌 정예부대였다. 당시는 거란이 신흥 군사 강국으로서 맹위를 떨치던 시점이었다. 신 5대사에는 거란이는 사람 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라는 내용과 거란인들은 잔혹해 중국인들의 얼굴 껍질을 벗기고 눈을 파내고 머리털을 뽑고 팔을 부러뜨려 죽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거란의 벽화에 묘사된 거란족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 머리카락을 모두 깎고 일부분만 남겨둔 모습이다. 거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곤발이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머리를 깎은 후 이마에 일부만 남겨놓은 뒤 양갈래로 쌓아 내린 모양이 가장 전형적이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태조 왕건 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었다. 태조 25년 거란은 고려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피를 보냈다.
하지만 태조왕건이 거란은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내던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다 라면서 거란의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 보냈고 선물로 받은 낙타는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방치해서 굶겨 죽였다. 이를 만부교 사건이라 한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하지만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 따라서 고려는 발해의 영토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니 자연히 고려와 거란은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에서는 전쟁 발발 직전에 거란의 침략이 확실해지자 성종이 직접 서경까지 올라가 거란군과 싸우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고려의 선봉군은 지금의 평안북도에 위치한 봉산성에서 거란군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거란의 군사력은 고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곧 이어 고려의 안흉진을 공격하려던 거란군의 장수 소손령은 고려에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선봉군이 괴멸당한 고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물론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항복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고려 조정의 중로는 영토를 떼어주자는 이른바 팔지론으로 기울었다. 팔지론은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 주고 황주에서 전령, 즉 자비령까지의 선을 국경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려의 영토는 평양 이남으로 축소된다. 태조 왕건은 서경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연중 100일 이상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고 유훈을 남겼다. 하지만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성종은 팔지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서경에 있는 군량미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쌀을 모두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거란이 군량으로 쓸 수 없도록 대동강에 던져버리게 하였다. 이때 서희와 이지백이 팔지론을 반대하고 나왔다.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넘겨주면 거란이 그것에 만족하여 물러나겠느냐는 것이었다. 서희는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인데 만약 그곳마저 내놓으라 하면 모두 내어줄 것인지 성종에게 물었다. 서희는 한 걸음을 물러나면 만리를 도망쳐야 할 것이라고 성종에게 고했다. 성종은 서희의 의견을 따라 거란과 협상을 하도록 했다. 태조 25년에 태어난 서희는 광종 11년 과거에 급제했다. 광종 9년에 치른 첫 과거로 뽑은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뽑았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입지도 제한적이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한 신진 관료였지만 고려는 이들을 신흥 세력으로 착실히 키워갔다. 거란과의 담판을 위해 서희가 적진에 도착했을 때 거란의 소손령은 서희에게 뜰에서 자신에게 절할 것을 요구했다. 서희는 신하가 임금을 대하는 자리라면 당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겠지만 소손령과 자신은 엄연히 동등한 대신이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고려는 거란의 신하국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서희는 소손령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절을 할 수 없었다. 신경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서희는 숙소로 돌아가 드러누웠다. 봉산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란군은 이어 안흉진을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안흉진 전투를 이끈 고려군 장수는 발해 유민 대도수였다. 그는 고려의 망령한 발해의 세자 대광연의 아들이다. 거란군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압록강변에는 고려가 쌓아둔 성이 곳곳에 있었다. 만약 거란군이 퇴각할 경우 그 성들은 거란군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거란군은 퇴로를 생각하지 않고 이미 고려의 영토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만약 거란군이 계속해서 남진하지 못하고 장기전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포위될 위기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란군은 속도전에 강하다. 단숨에 적의 수도만 장악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무조건 남진에 주력했다.
그러나 거란의 전술이 고려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광활한 평원에서의 싸움과 산악지대에서의 싸움은 달랐다. 고려는 고구려의 청야전술을 이용했다. 고려군이 퇴각할 때 들판에 불을 질러 거란군이 남은 곡식을 군량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날씨는 점차 추워졌고 거란군은 군량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송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려를 침입한 거란에게는 다른 고민도 있었다. 고려와의 전쟁을 틈타 송이 침입할 수 있었다. 소손량은 이처럼 답답한 상황을 풀어야만 했다. 그런데 서희 쪽에서 협상을 못하겠다고 버티자 점차 초조해졌다. 결국 소손량은 드러누운 서희를 다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같이 인사한 다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소손량은 서희에게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고려가 침략하여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손령은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과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조빙할 것을 요구했다. 즉 고려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란과 국교를 맺자는 것으로 태도가 바뀐 것이다. 소손령이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은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나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희는 고려가 신라가 아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했고 평양을 서경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란이 옛 고구려의 땅을 고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에 조빙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서희는 압록강에서 청천강 사이에 사는 여진족 때문에 거란과 왕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만약 여진족을 쫓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성을 쌓고 교통로를 확보한다면 거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목적은 고려가 점령한 고구려 영토를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송을 치려는 거란으로서는 주력 부대가 송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고려가 거란의 후방을 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광종 23년과 성종 원년에 송의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 서희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읽고 소손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서희는 병관어사라는 관직을 지낸 적이 있는데 이는 조선의 병조판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는 군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당초 소손령이 이끌고 온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소손령은 거란의 동경유수로서 지역의 지방군을 이끌고 온 것인데 그 정도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기병 6만 기 정도에 불과했다. 서희는 이러한 실상을 잘 알고 있었다. 소손령은 서희의 제안을 거란의 황제 성종에게 알렸다. 일주일 뒤 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란은 군대를 돌렸다. 이는 서희가 거란의 침입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고려는 유연한 외교로 전쟁을 피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실리를 얻었다. 게다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인정받았다.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는 대가로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인 압록강 동쪽 지역에 살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횡화, 통주, 용주, 철주, 곽주, 귀주 등 육주를 설치,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보했다. 이를 압록강 동쪽의 육주, 즉 강동 육주라고 부른다. 고려는 강동 육주를 요새화했다. 거란은 물론 뒷날 몽골군도 이 지역에서 패배했을 만큼 강동 육주는 천혜의 요새였다. 압록강 하류는 산동반도,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로의 길목이자 송, 여진, 고려, 거란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강동육주는 압록강 지역의 교역을 감시, 견제하는 가치를 지닌 곳이기도 했다. 거란은 비록 고려에게 강동육주를 주었지만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신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하는 성과를 얻었다. 거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송을 공격해 중원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고려와 여진족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고려가 송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배후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사라진 것이다. 협상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거라는 고려의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었다. 성종은 즉시 거란의 사신을 보내 수교하려 했다. 서희의 생각은 달랐다. 훗날 압록강 건너편까지 수복한 후에 거란과 국교를 맺기를 바랬다. 하지만 거란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성종은 서둘러 국교를 맺었다. 성종 13년 고려는 송의 사신을 보내서 거란의 침략을 알리고는 거란을 치기 위한 군사동맹을 제안했다. 당시 송은 거란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송의 상황을 고려는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송은 고려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따라서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송에 넘길 수 있었다. 거란의 군사적 압박으로 송과 관계를 끊기는 했지만 고려로서는 손실이 컸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송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란의 압박 때문에 송과 관계를 단절해야만 한 상황이 온 것이다. 또한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거란 일변도의 외교 정책은 위험할 수 있었다. 비록 고려는 송과 공식 관계를 단절했지만 비공식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특히 목종대에는 송의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 고려와의 관계가 계속 필요했던 송은 고려에 특혜를 주면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감수했다. 송의 소동파는 이런 폐해를 지적하고 고려와의 무역을 끊자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고려가 정치적으로는 거란과 관계를 맺으면서 송과는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데 정작 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송은 고려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 국교 단절이라는 극한 상황은 오히려 송이 고려를 더 극진하게 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종 원년, 서희가 사망했다. 그는 말년에 계곡사에 머물렀는데 성종은 병든 서희에게 계속 어의를 보냈다. 성종은 서희가 있던 계곡사에 곡식 천석을 시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희는 57세를 일기로 병사했다. 고려와의 협상을 통해 강동 육주를 내주는 대신 후방을 안정시킨 거라는 목종 7년 송을 굴복시키고 전연의 맹을 맺었다. 이를 통해 거란은 연흥신 육주의 소유를 인정받았다. 송이 이 땅을 되찾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패한 송은 치욕스럽게도 거란과 형제관계를 맺어야만 했고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 등 막대한 물품을 거란에 바쳐야만 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친선조약이었지만 사실상 송이 거란의 군사적 우위에 굴복한 불평등조약이었다.